잘되고 잘되리. 우! 안녕하세요. 잘되고 잘되리의 사라입니다. 우리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위에 헤어는 우리의 외모 중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요.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헤어의 대가이신 분을 모셨어요. 바로 권호웅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우리 권호웅 대표님의 손길을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다음부터 머리가 얼마나 예뻐졌는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잘되고 잘되리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헤어 디자이너 권홍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헤어 디자이너보다는 미용 사업가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미용실 체인점 또 교육사업 대안학교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미용사가 되지 말고 미용사업가 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와, 멋지네요. 우리 권홍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미용사업가,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권홍 대표님을 알아가 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요. 음악으로 알아가고 볼 텐데, 그래도 헤어 디자이너이시니까 어떤 스타일로 본인을 표현할지 궁금한데요. 음악 주세요. 당신이니까. 나는 단발머리입니다. 단발머리요? 네. 왜 단발머리예요? 단발머리가 깔끔하고, 단발머리는 네, 커트를 가르친 사람에서 잘 자를 줄 아는지 못 자는지 딱 구별할 수 있는 게 단발머리거든요. 그게 제일 힘든 머리 아니에요? 그치, 단발은 잘못 자르면 티가 나요. 이게 단발머리 잘 자른 사람이 잘 자른 사람. 아, 그래서? 나는 교육자니까. 원장님 잘 자라요, 단발머리? 그쵸. 저는 뭐 거의 신이죠. 신! 와, 그 일은 아름답구나. 와, 신이십니다. 신이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그래도 남자가 헤어를 디자이너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지금은 쉽지만은. 그쵸, 그때는. 그때 내가 35년 됐으니까 그때는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미용실을 일하러 가면은. 네. 특히 이제 엄마들이. 네. 왜 미용하냐고. 그러면서 머리를 그냥 대줬어요. 못 해도 해보라고 괜찮다고. 아, 진짜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러네요. 못 잘라도 괜찮다고. 내 머리를 갖고 연습하라고. 또 내가 그때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아, 지금도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초창기. 그래도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맞아, 친구들한테 미용을 한단 말을 못했어요. 창피하니까. 뭐 하냐 물어보면 나는 디자인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막 그래픽 디자인, 막 디자인 인터넷이 막 뜨기 시작해서 네, 그냥 디자인하면 어려운 일들이냐? 그쪽인가 없다 했지. 나는 차마 네, 헤어짤 못 붙였어. 왜냐면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니까. 그렇지. 왜냐면 나는 그때 완전 시골 목포에서 완전 거시시 갔는데, 시골인데. 네. 남자가 미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얘기. 근데 어떻게 그걸 하시게 되셨어요? 1차적으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취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형님이 미용을 하라고 했는데. 형님이? 왜요? 외국에서는 남자들 많이 하더라. 그래서 지금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남들이 안 한 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하기 싫었어. 싫었어요. 그때는 막 텔레비 나오면 이제 미용사들이 언니 언니 하고 그때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맞아. 막 여사처럼 나오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네, 하게 된 동기가 네, 10년 동안 공부하라는 거야. 유학 가라는 거야. 유학 때문에 미용을 했어요. 아, 진짜. 유학 가서 다른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미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겠구나. 미용이 난 하나의 그 기술로 미용사로 봤는데, 미용실에서 막 이렇게 이게 사업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해나가면서 학교는 어떻게 세웠을까? 저 회사는 어떻게 세웠지? 직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거기서 관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대기업 만들었지? 그것을 봤죠. 이렇게 그분들도 맨손으로 이렇게 대기업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남들은 굉장히 이상할지 모르지만 난 진짜 내 꿈은 삼성을 능가한 꿈이었어요. 네. 진짜로. 삼성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좀 해서 체인점이 많이 생기면은 체인점들이 제품 사주면은 그 제품을 홍보해서 제품을 좀 해서 제품 많이 팔리면 또 제품 홍보해서 또 하면은 아, 이 엄청 해서 만들 수 있게 그 생각을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는 허락 안 해주더라고요. 아, 아직 모르죠. 아, 이제 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는 아니 아, 이상하게 돈에 대한 별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되냐 뭔가 희생하고 가정이라는 것을 네. 근데 나는 이상하게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가정을 포기하면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이제 아... 나한테 천억 줄 테니까 너 토요일날 일 나오고 주일날 일하고 그렇게 하려면 나는 너랑 가지라고요. 전혀 1%의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다지 욕심이 없어요. 네. 돈은 그만큼 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많이 따르잖아요. 부럽지가 않아요. 딱 지금이 너무 좋아. 지금이. 소크라테스가 행복의 조건에 그게 있더라고요. 네? 돈을 너무 벌지 않아도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행복의 그러니까 조건. 나도 이제 미용 시험에서 이제 압구정에서 일할 때 원장님이 너 연예인을 줄 테니까 그럼 연예인 해보려니까 연예인들을 하려면 새벽에 나가야 돼. 그게 스케줄 맞춰야 되니까. 나는 연예인 안 잡는다고 했어요. 난 내 인생은 내가 성공하려고 외국 나왔는데 네. 나는 행복해지려고 내가 공부했지 나는 성공의 기준이 적게 일하고 네. 시간을 여유를 많이 갖는 게 성공의 기준이다 그래서 작은 일할 때 남들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 그래서 지금 내가 체인점 많이 하는데 그분들의 그거 같기도 똑같은 일한 시간에 손님을 채소 가지고 돈을 어떻게 매출 올릴까 그 방법을 아껴줘요 근데 그것이 통하니까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남들보다 적은 시간 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버니까 이렇게 벌진 않지만은 그래도 만족하신데요. 그렇죠. 뭐 네, 감사하시고 그냥 뭐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 가격표 안 보고 밥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편하게 네. 뭐 있고 사고 싶은 거 그냥 사고 그러니까 근데 행복해 보여요. 네. 네. 그래도 나는 이런 나가 너무 좋아요. 네. 내가 돈을 막 좋아하지 않는 내가 너무 너무 좋아. 그렇죠. 이게 돈 벌려고 하다가 건강 버리고 가족 버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놓치고 네. 건강 찾으려고 또 그 돈을 다 쓰고 근데 그래서 돈 이야기해서 돈이 더 벌어진다면 계속 돈 이야기인데 그 말이 봤자 돈은 더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돈이 따라오게 해야 돼. 그래서 돈이 따라오게 그렇죠. 계속 내가 아이템 그 시간에 차례 돈 버는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오지? 아이템만 좋은데 계속 그런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대안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아카데미를 내가 외국에서 7년, 일본 4년, 영국 3년. 그 내 나름대로 유학생 1기생, 우리나라 유학 1기생. 그래서 선진 문물을 가져와서 기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를 이제 처음 만든 사람 중 친구 중 이제 한 명. 해서 이제 아카데미 만들고 체인점도 한 뭐 400, 500개 정도 운영했고 하다 보니까. 돈 버는 방법이 보이는 거야. 남을 도와줄 수 있겠다. 인재 양성할 수 있겠다. 성공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대안학교 애들을 네.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들한테 이제 2년 정도에서 기술과 영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유학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유학 가더라도 약간 스스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아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알바하면서 충분히 자기가 어떤 애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알바를 하고 있던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좀 그 하다 보면은 너무 간섭을 해요. 굉장히 동물도 모성애 있잖아요, 보면은. 네. 그래도 때가 되면 뭐요?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모님들은 자꾸 자기 자식을 뭐요? 계속 뭐요? 품고 있어요. 그냥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이야. 내보내야 된다는 그 내보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본인들 할 수 있는 게 잔소리밖에 못 하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좋은지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을 못 하고 자꾸 데리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성공 못 해. 자꾸 죽이면서 자꾸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애국이 좀 빨리 나갔으면 대통령 꿈도 꿀 수 있겠다. 네. 내가 너무나 이렇게 우리나라 이 사회 제도의 어떤 중학교 나오고 공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무조건 시험 보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 교육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공부를 좀 안 하는 애들은 빨리 뭐예요? 미용이나 네. 뭐 축구 선수나 네.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학교에서는 이사장님이세요? 네. 명칭을 고등학생 있으니 학교로 썼지만 나는 대안학교로 학교 했지만 형식은 그냥 뭐지 그냥 하나의 어떤 그들의 꿈을 심어주는 것 네. 이름은 빌려왔지만은 네. 그냥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하자. 행복하게 살자. 1차적으로 놀 줄 모르면 안 받아요. 어머. 놀 줄 근데 모르면. 노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치만 애들 했어요. 원인 해보니까 네. 우울증, 처음에는 우울증에 잡아줘야 했는데 네. 이게 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내가 할 뿐만 아니더라고요. 그 애들 그 하나 케어하다 보면 얘들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그 자해 그 의외로 많아요. 내 생각에는 배려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좀 강한 애들 네, 일진 네, 네. 같은 그 성향 그 세 부류는 합치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성적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성품에서 놀 줄 아는 모드나 그리고 또요? 이렇게 그래서 5일 동안 체험을 해. 5일 동안 체험을 해요? 체험은 보여요. 이거.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케어할 수 있겠다. 갖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또 평가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받아줬어요. 네. 우리가 안 잡으면 누가 잡을까?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 한나 때문에 이 애들이 너무나 뭐지? 네. 손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공부 못한 애들도 여기 오면 공부 잘해지더라고요. 그럼 수업 중에 뭐 미용에 대한 것도 있고 과목들이 1차적으로 무조건 잘 놀아야 된다. 네. 무조건 한 달에 1년 한 달 하면 무조건 여행 가야 된다. 여행을 가요? 무조건 가야 된다. 너희들 돈 그래서 알바를 해서 그 그러니까 여행 경비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고 알아. 그러니까 스스로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이게 나도 했는데 너희도 해야 돼. 어떻게 해라 만들어내. 그래서 네. 그것도 기술이니까. 네. 그런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만드내라. 네. 엄마 타지 마라. 아.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뽑을래? 네. 가서 뭐 할래? 이제 그런 것을 검사하고. 이게 항상 뭐요? 성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은 해보니까, 결국은 죽잖아요. 네. 근데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네. 신기하잖아요. 죽는데 운동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은 다 망하거든요. 네. 죽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나이 먹던 것도 결국은 망하거든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뭐요? 열심히 일해요. 네. 그렇죠. 돈 있어도 못 쓰거든요. 네. 늙으면 내가 가늠 살다 보니까 진부 중에 돈이 엄청 많이 무지. 돈 써도 죽을 때 못 쓰고 죽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할 때가 다 써봤지. 더 이상 뭐요? 먹기도 싫고 가기도 싫어. 그게 그 맛이고 가도 그만. 너무 돈 많이 써가서 이제 뭐요? 재미도 없어. 네. 그거 돌아가시더라고요. 결국 인간 그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살아 있는 동안 뭐요? 삶의 질. 아빠 이렇게 게으르면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럼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또 돈이 없으면 뭐요?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알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은 뭐요? 삶의 질 그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삶의 질이 높은가? 네. 그것을 포커스로 하다 보니까 인생이 좀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단순해지죠. 단순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삶의 질 위해서 뭐요?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삶이 이제 좋아지는데. 그걸 보면은 만족, 네 스스로가 만족도 있는데. 남들 얼마만큼 칭찬하는데. 맞아. 그것을 왜 포기하냐고. 네. 왜 자꾸 힘들다고 에이, 가냐고. 네. 왜 일도 열심히 안 하냐고. 네. 돈을 좀만 더 벌면은 삶의 질이 좀 좋아지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포커스를 가지고 네. 애들한테 이제 주입을 시키죠. 네. 우리가 사실 그 대안학교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이 가장 걱정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우리 원장님 만나고 우리 대표님 만나면은 그 고민이 해결되겠네요. 거의 뭐 네. 내 부모님이에요. 거의. 그러니까요.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너무 심심하니까 일본에 유행하는 게 이제 루트 섀도우라고 뿌리톡 염색하는 게 있거든요. 그 테크닉을 써가지고 뿌리는 어둡고 그 중간중간에 하이라이트에다가 검은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일단 이 커튼은 빛이 훨씬데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날렵한 이 선. 보이세요? 같은 경우는 좀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만 자르게 되면 밑에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위에도 자르고 그리고 밑에도 한 번 더 체크해서 30도를 계속 잘랐습니다. 저희 대한 이용 고등학교는 이런 학생들 오면 좋습니다. 놀 줄 아는 학생. 어울릴 줄 아는 학생,
꿈있는 학생, 행복을 좋아하는 학생만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행복하게 나는 살고 싶어. 그런 학생들은 오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자. 네,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요, 대표님. 헤어는 우리 개성과 스타일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스타일을 해야 가장 자기에게 잘 맞는 스타일일까요? 왜? 이미지거든요. 네. 사람들은 이제 이미지, 자기가 추구하는 이미지, 어떤 사람은 귀여운 이미지, 네. 어떤 사람은 여성적 이미지. 아, 그러네요. 옷을, 옷에서 포함, 나와 1차적으로. 아, 옷에서. 어, 이 사람은 어떤 약간 아, 거시하구나. 그게 맞게끔 머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답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서구적이다 보니까 여성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시스루나 그런 게 잘 어울려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약간 그래도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앞머리 같은 거 짧게 잘라서 아, 개성이 그래. 주는 거지. 일본 사람들 개성 있게 하고 우리나라는 여성스럽게 하는 거지. 아. 그래서 개그맨들은 네. 약간 이제 일부러 여성스러우면 안 어울린 거예요. 개성. 개성이 머리를 막 짧게 자르고 그렇게 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표님. 우리가 그런 미용실 갈 때 사실 가장 편한 복장으로 그냥 가는데. 이제 머리를 못 자르는 사람들한테 자르면은. 네. 관계없어요. 아. 이미지를 못 보니까. 아, 그러네요. 그래서 잘하는 미용사 만나기가 로또 복근이에요. 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벌 줄 알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 스타일리스트 본다면. 그 미용사 그 정도면 사실 찾기 힘들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잖아요. 네. 먹었는데 미용실 가면 제가 머리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고객님은 긴 머리 유지하시라고 계속 그래요. 그렇죠. 네. 잘라달라도 안 잘라주고 뭐 해달라도 잘 안 해줘요. 제 스타일을 아는 거죠. 대부분 미용하든 안 하든 간에 인간은 누구나 딱 보면 아 이분이 여성스럽고 다 알 줄 알아요. 네네네. 그렇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미용사가 모른다면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아 내가 여성적으로 보이는 건지 우아하게 보이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다 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미지는 앞머리에서 표현해 주거든. 아 그래요? 그렇죠. 앞머리에서 표현해 주죠. 이렇게. 앞머리가 귀엽게 할 수 있고 젊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돌, 가수 아이돌은 앞머리 길게 해야 짧게 해요? 아이돌? 아이돌은 아이돌이니까 머리를 짧게 이렇게 앞머리 짧게 자르나요? 아니 아이돌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짧게 자르면 더 어려 보이니까 안 되지. 아 그럼 나는 이제 젊게 보려고 이렇게 짧게 자른 거구나 머리를. 그렇지. 젊어 보려고 이제 몸부림 친 거죠. 몸부림. 그렇죠. 그래서 앞머리가 짧아지면 젊어 보인다는 거야. 아. 그래서 나이가 시술을 좋아하더라도 네. 앞머리 뱅을 짧게 자르면은 나이가 젊어 보이죠. 아 진짜요? 근데 이렇게 짧게 뱅은 너무 짧게 말고 짧게는 못 자르겠더라고. 눈썹 정도 하더라도. 아. 그러니까 뱅이 들어가면 나이가 젊어 보여요. 아 그럼 자를까요 저? 짧잖아요 지금. 짧은 거예요? 짧은 거지 이게. 더 이상 아. 못 잡지. 아 네네네. 하관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짧아지면 하관이 더 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짧게 자르면 안 되죠. 안 되죠. 그 맞아요. 저 이마를 이렇게 그쵸.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잘한 거죠? 그 잘한 거죠. 네네. 근데 이 옆에 한 가닥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한 가닥 더 짧은 게 있으면 좋지. 저 긴 게. 이게 아, 짧은 거 하고 어, 이제 또 하나 떠서 약간 이쪽에서 떨어지는 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라보겠습니다. 네. 네. 때로는 우리가 헤어스타일을 가서 해보면 사실 스트레스 해소도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미용실을 이쁘게 하러 온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 전환이야.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기분 대체로. 평범. 그냥 기분 전환이야. 별로 자르다 했는데 그냥 다듬어. 그러니까 다듬어주세요. 다듬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네. 근데 미용사들은 이쁘게 해줘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어요. 소비자는 이쁜 마음 먹고 자기 알거든. 나는 이쁘지지 않는다는 것을. 네. 알거든요. 본인이. 네. 그 현실이거든요. 그게. 아, 근데 만약에 그 대표님은 그러니까, 실수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커트는 주관적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보니 딱 보는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딱 자르면은 내가 이게 실수야. 딱 너무 잘 딱 자른데 이 손님이 내 가장 싫은 커트예요. 그런 부분이 깝깝해 본 거야.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상담할 때 그 부분을 내가 설명. 아 먼저 상담을 먼저 그럼 해서. 충분히 내가 어떤 말이 자르면 괜찮겠습니까? 아. 라고 물어봐야 돼. 그 사람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런데 내 피를 넘쳐보면 그게 실수예요. 아. 경험이 짧을 때는 막 피를 받거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아 말하지 말아.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네. 그 잘라보면은 내 가장 싫은 커트 이 커트예요. 그러면 이제 앞이 시커. 땀이
네. 아, 그래도 이쁜데요, 그러면. 아, 이쁜이라 알지만은 내가 네. 이 머리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기를 수도 없고. 이제 붙이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아, 역시 상담.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아무 잘 잘라도. 네. 겸손해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본인 싫어한 머리 해버렸어요. 어쩌겠어요. 우리 이분은 어떠세요? 헤어스타일. 저, 이게 음악 하시는 분이라 앞을 자른 건가요? 우리 선생님은 얼굴이 지극히 양처럼 생겼잖아요. 순한 양. 네. 근데 머리도 네. 양이야.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평범머리 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연주하시는. 연주하니까. 네. 너무 평범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은 뭐야? 아, 이게 음악도 뭐야? 외모도 다 하나의 상품이구나. 하나의 상품.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아, 뭔가 있는 원, 것처럼. 그럼 대표님이 저희 머리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한번. 뭐 언제나 나중에 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뭐 얼마 전에 머리 이렇게 자르고 왔어요. 흡수 머리 같은 거 있잖아. 머리 파마. 앉아볼게요. 어, 우와. 괜찮게 이렇게 할까 이쁜데? 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기해서 얘기를 뭐야? 이렇게 쳐오는 거 이렇게. 오. 쳐서 얘기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지? 헝클어 괜찮듯이 이렇게. 아, 얘기만 깔끔하게 하고. 멋있어. 깔끔하게. 야, 얘기, 너 너무 멋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딱 얘기를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좀 막 지점을 한 거야. 어. 형태만 있으면 막 머리를 뭐 좀 쳐주라 해서 막 왁스 같은 거 이렇게 뭐요? 어, 왁스. 여기가 왁스 깔끔하니까. 얘가 얘기만 다 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야. 우리가 연속극 보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어, 부잣집 딸, 한번 부잣집 딸 머리를 해갖고 와야 돼. 맞아. 그럼 뭐지? 그 뭐, 가난한 부인 역할을 해야 돼. 그럼 뭐요? 가난한 머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옛날에 그 드라마 보면 부잣집 딸들은 다 단발머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이미지 속에 있단 말이야. 그 부자 머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축복된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잘 될 머리가 있고, 어. 너는 잘 되지 않은 머리가 있는 거예요. 어. 이분이 이쁘게 한 것이 아니라 뭐야? 긴 있게 해준 거지. 복 있게 해준 거지. 이분이 잘한 사람들은. 그래서 나이가 짧은 애들한테 하면 안 돼. 어느 간상을 뭐요? 너는 아,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도 조금 간상 있는 간상. 뭐 멋있어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이 머리를 좀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고래 피친 이미지가 자기 세련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고. 맞아.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 머리 그냥 막 묶을 때랑 달라. 이렇게 얘는 막 모자 쓰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먼저 자기부터 설득시켜야 되거든. 아~ 그럼 나를 설득시켜 남을 설득시키지 말로. 맞아.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복은 외모부터 나온 거지. 오, 복은 외모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나를 먼저 설득시키고, 어우, 너무 좋다. 어, 그럼 여기. 어. 나를 설득 안 되면 남을 뭐 시켜. 우와.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머릿결도 굉장히 중요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머릿결을 손상되게 만든 색깔을. 손상되게 색깔을. 어, 부시시하게 만든 거야. 부시시하면 설득 붙어야 안 거든. 근데 부자들은 뭐 머리를 인기나게 하는 거야. 차랑차랑 거야. 어. 그래서 머리가 부시부시하다. 그럼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아, 진짜? 돈복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관리가려 이게 손상된 머리도 드라이하면 윤기는 나지. 아, 그렇게라도 하고 다니라고. 그렇지. 부시시하게 말고. 부시시하면 무조건 사람이 아주 가난해 보인다니까요. 저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아니, 보는 걸 얼른 봤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뭐, 내가 네. 어, 옛날에 이제 한때 미용실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여성 막 왔어요. 네. 그러면 코디 따로 있어도 나한테 와요. 아. 잘 봐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내가 가면 그래요. 어느 모임입니까? 카리스마를 보이게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여성스럽게 보여줘. 아니면 인상이 잘하게 어떤 뭐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어요. 네. 거기에 대한 머리에 해주고 그 옷에 선택해줄게요.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막 길 싸움 하면 길을 확 머리를 깔끔하게 해서 뭐요? 길을 확 잡아버려야 되니까. 하지만 인자가 보이려면 머리를 뭐요? 아줌마처럼 포근하게 해줘야 되니까. 옷도 뭐 포근하게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서 옷 같은 거나 머리 같은 거 딱 해줘야 된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머리 하고 싶으면은 어디 계세요? 나는 없죠. 없어요? 아니, 선주머리를 안 해주죠. 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 누구한테 받아야 돼? 그냥 일반 미용사한테 해줘.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게요. 아, 그냥 교육해서 가르치고 해주고, 어. 나는 내가 혼자 하면은 소수를 해주지만은 내가 가르치면은 이분들이 나가서 더 많이 하니까. 어. 그래서 이 가르치는 그래서 교육을 좀. 하시고 대안학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해요. 남들이 못 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가실 수 없는 그 해안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알아. 그러니까 이것을 나만 갖고 있기에는 이거 안 되는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네. 그래서 네. 내 아카데미 오신 분들한테 설명 계속 해주는 돈을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어떻게 손님도 좋아한다. 어떻게 하면 옵션 시킨다. 어떻게 하면 단골 된다. 그게 있거든.
그러면 진짜 원장님이 대표님이 하시는 아카데미에 아이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네요. 다 알아요. 오면은 그러니까요. 진짜 걔는 아기는 진짜 축복받아. 이제 축복의 길로 걷게 되네요. 예, 네, 굉장히 원장님이 안내해 주신 길로만 뭐 예. 걸어도 네. 다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머릿결도 잘 관리하려면 이게 또 아침에 감는 게 좋은지, 저녁에 감는 게 좋은지, 얼마나 자주 감는 게 좋은지 사람마다 다르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개인 네. 취향이고, 이제 단백질이 이제 빠지거든요. 머리가 우리 단백질 했는데, 파마나 염색하면 단백질이 뭐요? 빠져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르는데 린스가 있고, 네. 단백질 있고, 그래, 여러 가지 있어요. 아, 그런 걸좀 발라줘야 돼요. 그치. 단백질을 채워주는 게 좋죠. 단백질은. 유분기 있으면 안 되죠. 유분기는 그냥 부드럽게만 하지, 모발에 영향이 왔잖아요. 이제 요즘에 이제 인공 단백질 있단 말이에요. 네. 단백질을 반드시 채워내야 돼. 막 단백질을 이렇게 막 집어넣는단 말, 이렇게. 네. 집어넣어서 뜨거운 물로 헹구면 뭐예요? 다다 나가잖아요. 나가본 거지. 그럼 삼겹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찬물로 하는 거지. 아. 경화시켜줘야 되니까. 이게 돼지 비계를 찬물로 식혀서 봐야 이게 닦인가? 안안 닦이지. 닦이지. 아, 그 똑같은 거지. 찬물로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지. 이 찬물로 해보면 딱 경화되니까 머리가 뭐 윤기 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찬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찬바람이 좋은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얼른 물기를 빨리 말려줘야 되니까 네. 뜨거운 바로 빨리 말린 다음에 어느 정도 물기가 이제 없으면 그때 찬바로 말려야 물기 윤기 나요. 경화시켜주니까. 외부 머리는 머릿결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이 생머리 같은 경우는 그 큐티클이 뱀 가죽처럼 생겼으니까 뭐요? 단백질 네. 한다면 빗질은 해주면 해줄수록 머리가 아, 진짜. 단백질이 딱 갖춰주니까 아, 그래서 빗질을 계속 해줘야 되는 해주면 거예요? 윤기가 주르륵 나죠. 단백질을 해준 것보다 빗질을 해준 게 훨씬 더 아, 개인적으로는. 진짜요? 그래서 1935년 전에는 테레비 선전 나왔어요. 빗질 많이 하면 뭐요? 도와진다고. 그때 나는 손님들 오면은 학생들한테 큰 쿠션 빗이라고 얘기했지. 그걸 굉장히 해주라고요. 그렇게 해주고 두피도 뭐요? 마사지 마사지. 해주고. 왜냐면은 혈액순환이니까. 그러니까 탈모가 증상이 이제 이 모공에서, 한 모공에서 여러 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탈모된 증상이 많이 나는데 이제 한두 개 나요. 그래서 머리가 가늘어져. 그게 뭐다 보면 모공이 막힌 이유도 있고 스트레스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빗으로 뭐 계속 머리를 집에서 신심하면 뭐요? 이런 쿠션 빗으로 이렇게 두피를 때려주면 혈액순환이 잘 도우니까 정신도 바짝 들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테이블 때. 그러면 진짜 좋아질 거예요. 와, 오늘 우리 권홍 대표님 나오셔서 우리 너무나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주셨는데 감사드려요. 네, 오늘 우리 권홍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예찬 사장님, 머리도 갑자기 멋있어졌어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최고의 연주로 답했네요. 네, 우리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시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바로 블레싱 타임! 네, 우리 대표님을 축복해주는 시간이에요. 네, 일명 뽑기입니다. 뽑으면 그대로 된다는. 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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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름다운 헤어는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축복이죠? 네, 딱 오늘 말한 것 똑같네요. 네, 우리 대표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헤어를 아름답게 가꾼다면 단순히 외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헤어는 아름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잘되고 잘되리! 와, 권홍 대표님 잘되리! 대안학기 잘되리! 이거는 이제 방송 나올 거 같은데 얼마 전에 머리 이렇게 자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양처럼 순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헤어도 굉장히 뭐야? 착하게 생겼잖아. 나는 착해요 라고 이미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맞아요. 방송 맞아요. 그때 머리를 막 음악 한다고 무조건 확 잘라온 거지. 그러니까요. 한번 그거 떼어라. 잠깐만 끊었다 가자. 이거 한 잔 마시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다 똑같은 건데서 이게 느낌이 똑같은 건데 이게 모양만 영적이다 이거 어? 아무도 그거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름다운 거야? 봐봐요. 우리 학생들 이 방송에서 이야기 나누 좋다
우리 항상 행복하자. 또 그리고 꿈을 이루자. 즐겁게 놀자. 하나가 되자. 화이팅!